유리 씨 뭐 하세요? 저 지금 공부 중이니까 말 걸지 마세요. 무슨 공부요? 갑자기? 연애 잘하는 비법 공부요. 나중에 남자친구 생길 때 대비해서 미리 공부해둬야죠. 어, 그런 거면 그냥 마이티마우스의 노래 들으면 다 해결될 텐데. 네? 진짜요? 네, 들어보세요. 하루에 사랑한단 말을 두 번 이상 하기, 어, 모닝콜 해주기, 사랑해. 그리고 자장가불 다지기, 뭐 이런 거요. 어, 정말요, 정말요? 어, 그럼 연애의 고수들의 특강 한번 들어보실래요? 네. 애프터스쿨의 유이 씨가 함께합니다. 마이티마우스 연애 특강. 사랑해. 두지 말고 적어도 하루에 두 번. 언제 어디서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투. 가끔 문자 이메일 말고도 펜으로도 편지 쓰기. 사커먼 모닝콜. 과일 달콤한 자장가. 눈치 보지 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깜짝 키스 7 이벤트로 꽉꽉 채워. 그대만을 위한 데이 9 다시 조심으로 리화나 두근거리던 첫 느낌처럼. 너만나도 보고 싶을 땐 지금 당장 그녀에게 달려가. 비교하지 않기. You're so beautiful. 가끔 연락이 안 될 때 하고 싶은 일이 조금씩 다를 때 다섯 사소한 말 다툼 모두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과정. 여섯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기다리지 우리 사랑은 더 커져. 일곱 누가 뭐래도 그녀를 믿고 여덟 영화 속 주인공처럼. 아홉 하늘이 무너져도 그녀만은 내가 꼭 지켜주겠다는 각오. 열 그녀는 나의 별 내 사랑을 전해줘. 정말